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탈보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 이야기는 사실 저희 뭐 친구들하고 그다음 보안을 하는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정말 탈보안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돈을 벌수 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농담 반, 뭐 진담 반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또요 생각들을 좀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안 쪽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많은 기간 동안 게뭐뭐뭐 다른 분들을 뭐 보면은 또 많은 기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또 사업을 이렇게 사업체를 두개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제 보안 이외에 다른 것들도 더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더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뭐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결론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제가 또 탈보안 이외에 보안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경험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보안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돈을 벌고 있는가? 우리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우리 연봉 그 직원이죠. 직원으로서 연봉 받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제 연봉을 높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부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한계가 있다. 이게 한계 업체 국내에서 보안 컨설팅 업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5년 정도 되면 이제 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이제 뭐 그룹장이나 부장님이 이제 되면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데 어차피 연봉을 이제 받습니다. 그런데 보안 컨설팅 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에 이제 다닐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고객 쪽에서 고객이라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나 그런 데가 이제 많을 것인데 이제 사업이 나와요. 컨설팅 사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에커 인력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 인력들도 있는데, 이 기준, 이게 단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가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면 여러분들의 몸값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 단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가 기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로 2021년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라고 있는데, 이쪽 보면 이제 보안 관리자라고 있고, 침해사고 대응 쪽, IT 교육 쪽, 뭐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 컨설턴트가 본것 같은데 위에 있죠. 위에 보면 IT 컨설턴트하고도 보안 컨설턴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은 뭐 IT 정보보안 있군요. 세 번째 있죠. IT 정보보안 컨설턴트. IT 쪽 컨설턴트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측정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IT의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나 그런 것들 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가를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받는 임금이라고 이게 써 있긴 써 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고객사가 이 업체한테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34만 원 정도, 그리고 평균 연금이 7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컨설팅 현재 뭐 컨설팅 업체로 다니시면서 바로 신입 연봉이 700만 원이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마 팀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700만 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제 본부장님 정도까지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영업 대표님한테 한번 가셔가지고 얼마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한번 까보시라고. 그러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다니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고객 쪽에서 이제 회사한테 주면은 그 회사에서는 요것을 이제 적절히 우리가 나누죠.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도 이제 나눕니다. 거기에다 이제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정보보호 관리자나 정보보호 관리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대기업 금융권에서도 800 정도 받는 경우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많으시는데 요거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왜 임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고객 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주는 거잖아요. 임금을 주기 때문에 요 정도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억대 연봉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IT 기획하신 분들, 그리고 인센티브도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하고 뭐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사고 같은 경우는 IT 교육 강사라고 있는데, 여기도 컨설턴트하고 봤을 때, 오히려 더 낮게 이제 좀 측정이 됐는데, 사실 IT 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등급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요. 뭐, 등급에 따라서 한 3배, 4배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그러면 거의 한 3배, 4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급 교육 강사님한테는 솔직히 낮습니다. 낮아 그냥 보통 월급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낮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설팅을 계속 하고 싶다. 이게 보안 컨설턴트로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외국계로 가는 거죠. 예전에 한번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국내 컨설팅 업체, 대기업에 있다가, 이게 외국 쪽으로 가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연봉이 약한 7천에서 8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실수령액이 한 600에서 70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다닐 때 그렇게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다닐 때도 그 정도로 받지는 못했거든요. 금융권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받게 됐는데, 그래서 외국 계열사 이제 가면은 좋은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하고 금융권으로 갔을 때 연봉은 이제 높아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원 사업부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 보안이 이제 중점적으로 돼서 사업들을 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이에커이고 보안 컨설턴트로 고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안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입장인데, 사실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가다 보면은 임직원들, 보통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들, 개인 보안 솔루션들 같은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들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갔다가 다시 컨설팅 업체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안 맞아요. 업무들이요. 지원 쪽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이제 콜센터 쪽에서 일하는 그런 기분들도 많이 들어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요청하는 것들, 뭐 개발자나 그 다음에 운영자분들하고 요청하는 것들,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서비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보안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 부서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보안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급여를 주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임금표를 봤듯이 그 임금들을 그대로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봉이 높다. 많이 높다. 물론 이제 그 회사가 잘 돼야겠죠. 대기업이나 금융권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권도 메이저 금융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작은 매출의 금융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균 임금표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보안 컨설팅 업체가 연봉을 높이기는 어렵다. 한 회사에서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차, 5년차 되면은, 이거 보안을 계속 해야 하는가?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 지금 현재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차, 5년차는 막 모셔간다, 뭐 뉴스에 많이 있는데 우리 보안 쪽에서 모셔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죠. 예, 전혀 없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추천을 통해가지고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많은 대기업들을 점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연봉들을 높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잘 옮겨 다니세요. 보안 쪽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서 이쪽으로 금융권에서도 이쪽으로 예, 잘 옮겨 다니십니다. 생각보다요. 자, 그런데 이제 임금표라고 하는 거 컨설턴트가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관제 같은 거나 모이에킹 쪽이 그렇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안을 좀 탈보안을 해야만이 좀 다른 데서 연봉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의 심한 경쟁이에요. 특히 이제 모이에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체한테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제안서에다가 작성하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원들이 이 사업에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단가들을 더 낮추는 거예요. 아까 평균 임금표에서도 월급 주기에도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뭐 인원들은 높여주라고 하는데,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인원들한테 6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더 높여가지고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업체 쪽에서는 이제 초급 인력이나 그런 인력으로 투입을 시켜서 단가를 낮춰버린 거죠. 저단가로 낮춰버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유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연봉을 높여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제가 이제 사업을 벌써 이제 5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사업을 이제 기반들을 좀 잡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버티면서 참 여러 가지들 사업을 했습니다. 보안도 벗어나려고 했었고요. 실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했다가 접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안 쪽에 있는 사업들 하면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하냐, 스타트업들이, 사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뭐 가이드도 많이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면은 교육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국가 돈으로 이제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AI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사업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AI에다가 플러스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입혀가지고 이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있는 사업들을 처음 시작하면은 한국 인터넷 지능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죠. 큰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분들 때문에 버티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은 이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은 힘든 부분도 있다. 뭐 요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악성 코드나 침해 사고 분석이나 모이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들 혹시 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개발자분들이 뭐 침해 사고 분석을 들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보통 접하는 분, 여러 교육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분들을 많이 겪죠. 국방부, 경찰청, 그다음에 기술 연구소. 대전에 있는 기술 연구소나 여러 기술 연구소들 있잖아요. 그쪽 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체 교육들을 할때 이쪽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IT 보안 교육들은 거의 다 이런 분들이다. 그런데 교육을 할때 사실 이런 분들이 재밌는 조직들은 아니죠. 막 이렇게 알차게 뭔가 이제 보안 교육을 할때 뭔가 이게 호응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은 아니죠.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데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개발들, 뭐 여러분들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모바일 보안 같은 경우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S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 보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는 IT 전체에서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그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편이란 말이에요. IT 인프라 전체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걸 또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막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으로 보안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개발을 통해가지고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 업체들도 있고, 보안 관제 쪽에서 그 보안 솔루션들을 되게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포섹이나 이글루 시큐리티나 그런 데서 보면은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많은 솔루션 개발들을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하고 있죠. 예,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탈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요거 이외에요. 저희가 이제 보안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즐겁게 했으니까 15년 동안 버텼겠죠.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즐기는데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안 쪽을 내가 탈보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처음에 보안을 해서 첫 직장을 만약 얻어서 1년 동안 정도 생활을 하시면은 사실 그쪽에 있는 하나의 업무를
업무죠. 전문적인 업무죠. 전문적인 업무들을 이해를 할 정도가 돼요. 1년 정도만 하시면은 뭔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좀 살짝 루즈해지면서, 이거는 뭐 개발자분들이나 보안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루즈해지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죠. 익숙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분야를 하려고 보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거에서 시작을 하다가 요것들이 다시 시작한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면 괜찮은데, 많은 것들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보안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전에 보안이라는 거 3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자로 이렇게 돌아올 때 개발자로 올 수는 없잖아요. 전혀 다른 업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던 업무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있죠. 성공하면 안 돌아오죠. 성공하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보안 컨설팅,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팀장님이셨는데, 저 옆에 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회사 갔습니다. 이게 보안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험 컨설턴트, 어차피 컨설턴트이잖아요. 상품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어차피 요거 털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를 말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그 보험 쪽에 가셔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우리가 골드 메달이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1등 수상자. 이런 것들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잘된 케이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저희 같이 공부했던 그 형인데, 저는 이름을 말하고 싶지만은, 그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트레이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소개하고 리딩방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리딩방. 요즘 리딩방 한다면은 인기가 됐다가 요즘 수그러들었죠. 코인이 완전히 하면서, 코인을 하면서 이제 리딩방. 리딩방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처음에는 잘 됐어요. 조금 뭐, 처음에 원래 주식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죠. 수익률이 좋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만만케 보다가 이제 직원들도 몇명 해가지고 같이 하다가 망하고 다시 이제 이쪽 보안 쪽으로 와서 근무하는 형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트레이너가 잘 돼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한 10억, 20억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기가 얼마나 정말로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벗어난 주제로 한다면은,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도 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보안 쪽에서도 사실 경쟁이라는 것들은 많이 합니다. 많은 경쟁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피해 가시면은 안전하게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사실 보안도 있어요. 보안도 하십니다. 뭐 금방 얘기했듯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T 교육도 하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좀 먼저 시작한 케이스인 것이고,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먼저 한 케이스여 가지고 나름대로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먼저 좀 뭔가 시장을 만들어 가시면은 괜찮은 부분입니다. 괜찮은 부분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분야가 사실 보안 쪽인 것 같아요. 예, 보안 쪽인데요. 근데 이제 다른 분야, 여러분들이 만약 개발자 쪽이나 아니면 인프라 쪽, 저희가 이것을 보안을 벗어난 주제에서 요즘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교육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보다는 그쪽 쿠버네티스 환경이나 그쪽이 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모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술이 사고 2년 정도 준비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이겨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개발 쪽이나 그쪽은 경쟁을 못 이겨내겠더라고요. 그런 온라인 강의나 그런 것들 했는데, 여러분들 뭐 파이썬 강의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파이썬 강의 같은 거 이게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도 공짜, 무료로 볼수 있는 강의들이 엄청나게 많고, 근데 보안은 아직도 뭐 물론 그거보다는 적죠. 예, 물론 아직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사실 그걸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안 쪽은 아직은요. 예, 보안이란 분야가 워낙 넓으니까 뭐 해킹도 있고 보안도 있고 뭐 보안 솔루션도 있고, 저는 아직도 유튜브 할거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의 만들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제 할 것들이 그거로 체계적으로 한 데는 많이 없다 아직은. 예, 그래서 이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그쪽이 돈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하는데 경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냥 강의를 내놓으면 100개 강의에서 그냥 내 강의를 더 많이 이겨요. 그래서 조금 실패했어요.
사실 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투잡쓰리자 형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최근에 요거 투잡쓰리자 많이 이야기 나오죠. 예, 그래서 혹시나 다른 쪽에 탈보안으로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완전히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동안 무료 강의를 했어요. 무료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이 교육으로 할 만하겠다라고 체계적으로 콘텐츠까지 잡히니까 제가 이제 회사를 퇴사하면서 지금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잡 쓰리잡 형태로 뭐 회사에서 뭐 다른 분야로 한다면 그렇게 막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탈보안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해서 무료 강의를 하시던 아니면은 뭔가 책을 쓰시던 뭐를 하면서 이것들을 형태로 조금 조금씩 전환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개인 시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조금씩 전환을 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한 분야에서 돈을 벌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 지금 현재 받는 거 가지고 솔직히 급여 받는 거 가지고 집한채못 사요. 못 삽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할수 있을 나이에 정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체력의 나이에 투잡쓰리잡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사실이요. 그리고 여러분 뭐 모이킹을 한다면 버건팅에 참여하셔도 괜찮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전혀 다른 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주제로 뭔가 강의를 할수 있으면은 강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글쓰기 강의 같은 거나 마케팅 강의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보안 쪽에서 100% 이렇게 바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뭐 투잡쓰리잡 뭐 주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좀 하고 있고요. 코인은 대박 물렸습니다. 아, 물렸어요. 조금 투자하는데 사실 많이 물렸습니다. 아, 슬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내 투잡쓰리잡 할 수도 있고 투자자로서요. 네, 투자자로서 할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참 탈보안이라는 거 정말 저도 많이 고민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좀 많은 또 이야기 해주시면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